네, 오늘은 챗GPT 이미 온 미래의 저자 이재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AI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성장님께 구독자분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I 학과가 이제 굉장히 좀 새롭게 탄생한 학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네. AI라고 해도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능적인 행동들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컴통학과 비슷한 것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이산수와 수치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배우게 되고, 아무래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히 쓰이는 그 수학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인공지능 수학 이렇게 이제 따로 교과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교과목을 그냥 한 개의 교과목으로만 이제 거기에서만 배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학과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세부 토픽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제 AI가 지금 굉장히 화두고, 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몸담고 계신 곳이 이제 명문대인 중앙대학교잖아요. 이런 이제 AI 학과를 이끄시는 분은 어떤 커리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좀 네. 뭐, 자기 자랑? 뭐, 이런 거 해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커리어가 좀 달랐어가지고, 저를 예시로 든다기보다는 저희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보통 해오셨던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부 마치시는데 학부에서부터 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전자전기공학과, 그때 당시 이제 AI 학과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로 공부를 해 오시다가 석사 때나 박사 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좀더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박사쯤 되면 뭐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나 음성 처리나 아니면 그래프 처리나 이런 쪽으로 세부 전공을 좀 잡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박사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짧으면 4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해외로 보통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연구를 깊게 하고 있는 여러 이제 해외 연구소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들의, 그때 당시엔 박사님이실 텐데, 박사님들께서 AI 분야 최상위 학술 대회 같은 데서 이제 본인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하면은 이제 교수 임용을 할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마치시고 나면은 보통 이제 AI 학과 교수로 임용되시는 편입니다. 이제 AI 학과 학과장님 자격으로도 어떻게 오신 거니까 이제 네. 컴공과 AI 학과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컴퓨터 공학과와 AI 학과가 그 커리큘럼이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수학이라든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교과목들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컴퓨터 공학과는 그 컴퓨터 그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무언가 응용적인 측면이 있는 뭐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컴퓨터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토픽들도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가 이런 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AI 학과는 그 컴퓨터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큰 부가가치를 낼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토픽이 있겠지만 AI 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세련되고 유려한 인공지능 그 이제 기술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I 학과에서는 뭐 운영체제라든가 컴파일러라든가 이런 컴퓨터공학과의 시그니처 교과목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공신경망이라는 시그니처 교과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이제 나온 지꽤 됐고,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세대수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 물어보면 막 답해주고. 챗GPT가 지금 계속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 챗GPT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네. 사실 가리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어떤 분야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언어적인 측면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요리라고 해도 요리의 레시피가 있을 것이고 음악이라고 해도 그 가사나 네. 아니면 이제 악보 같은 네.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언어를 처리하는 기술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분야를 가지고 이 분야에선 되고 저 분야에선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이제 챗GPT는 툴이니까 그거를 그냥 쓰는 그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네.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안전지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연출이나 대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집에서 이제 컴퓨터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네. MS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가 네. MS 워드라든가 그럼 이런 거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발표 자료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네. 예전에는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잡아줬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챗GPT 그 엔진이 탑재된 뭐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것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내용 이제 전체 내용 하나 던져주면서 클릭 한 번으로 요약된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MS 오피스에 파워포인트가 안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분야를 구분해서 어디는 쓰이고 어디는 안 쓰이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구분은 좀 무의미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챗GPT를 이제 이해하고 바라보기에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 약간 뭐 좀 똑똑한 네이버 지식인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소스들이 이제 뭐 오피스나 이런 거 탑재가 돼가지고 점점 뭐가 엎어지고 쌓여서 기술이 축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MS 오피스 이런 데서는 그 챗GPT를 만든 회사에 뭔가 라이센스를 주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이게 그 챗GPT가 네. 이게 개발된 회사가 OpenAI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근데 이 OpenAI의 최대 투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에 그 OpenAI에서 챗GPT가 네. 2022년 12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센세이션이 되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때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빨리 자기 그 제품군에 넣으려는 이제 시도를 빨리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야 네. 오픈된 데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내부적인 협약이 있겠죠. 네, 투자사에 이제 먼저 한다든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검색 엔진 빙에도 이게 뭐 적용이 되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챗GPT가 등장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되게 이제 뭐 심지어는 글로벌에서는 구글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이런 전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챗GPT가 기존의 이런 검색 엔진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위력이 센 건가요? 이것은 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검색 엔진 시스템이 무너질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검색 엔진 서비스들은 어쨌든 상업용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챗GPT가 운영비가 굉장히 비싸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는 키워드 집어넣고 이제 찾아내는 게 뭐 몇 원 단위 정도에서 그냥 비용이 크게 나가지 않는다고 보면은 챗GPT 네. 같은 경우는 수백 원, 수천 원 한 번 검색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네. 수익화할 수 있는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던 시장을 엎어버린다든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 얼마 전에 하이퍼클로바 나오기도 그 이제 발표도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는 그냥 검색 엔진 키워드 기반의 검색 엔진 시스템만 가지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는 그런 키워드 기반 검색도 되면서 GPT가 사람같이 답하는 거를 답변을 이렇게 같이 제공한다 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는 편한 거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같이 이제 챗GPT를 엎어서 네. 이렇게 예, 사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이 부분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네. 원래 검색 엔진 분야에서 부동의 1위는 구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간 그 구글에서 1등을 가져가고 있었고 네. 이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1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검색 엔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글에서 검색 엔진 하면은 곧바로 따라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광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바로 그 검색 엔진을 방문해주는 그 유저 숫자로 그냥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주요 수익원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챗GPT가 들어오면서 저쪽에 있는 그 이제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네.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글보다 구글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다면 유저를 데리고 올 수 있겠죠. 네.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 말은 네. 꼭 광고 수익이 높아지는 걸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그렇게나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이제 구글한테 밀려서 만년 2등이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네. 이 검색 엔진에서 한번 역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바뀌질 않아요. 챗GPT 나오기까지 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네. 이거를 약간 노리고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도 이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 지금 그 굴지의 구글이 패스트 팔로워가 됐다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센세이션이에요. 충격이죠. 네, 충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 그럼 이제 구글도 그렇게 뭔가 충격받을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더 영세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챗GPT의 등장과 네이버, 카카오의 뭔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의 점유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네. 네이버보다는 구글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내 토종 그 검색 엔진이라고 해도 네. 그 내부에 있는 기술이 구글에 있는 기술과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한국에 특화를 정말 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저가 많으니까 그냥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이게 광고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날 수 있을 정도로 네. 가능하거든요. 그게 충분히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전 세계에 비해서 사용자 숫자가 적죠.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저의 숫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적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단순 포탈이 아니고 그 안에 뭐 네이버 사전도 있고 의료 사전 지도, 부동산 그렇죠. 네. 다 있고 네. 거기에 지식인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다양한 이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유저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잘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저들을 한국 유저죠. 한국 유저를 이제 잘 잡고 있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점점 구글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국어가 주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그럼 이 한국어의 진입 장벽이 이 챗GPT도 마찬가지로 막아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챗GPT라는 기술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느냐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유저들도 예전 같으면은 그런 이제 오픈 AI에 접속을 해서 그 서비스를 뭐 쓴다거나 했을 때 네. 좀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외 웹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찾아보고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만으로는 이제 챗GPT를 뭐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운영의 묘가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클로바엑스 이제 발표하면서 네. 생성형 AI를 대거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챗GPT만큼은 아니지만 네. 네이버의 그런 이제 언어 모형 그리고 언어 모형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를 조금 더 잘 선택하게끔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그 클로바이스가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떠나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접근이 편하게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아마 신경을 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네이버 하면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가 지식인 서비스잖아요. 사실 그것 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네이버 이용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이 챗GPT와 이 기존의 네이버 지식인의 그 서비스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네이버 지식인은 질문자가 있고 답변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자도 인간이고 답변자도 인간이죠. 네. 근데 챗GPT에서는 질문자는 인간인데 답변자가 기계입니다. 그쵸. 기계는 24시간 깨어 있으니까요. 네. 예, 이제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문을 올려도 답변이 달리기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챗GPT는 바로바로 답변이 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거기에서 사실 많은 게 달라집니다. 뭐냐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올바로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네. 양질의 답변을 달아주는 답변자들을 잘 모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네이버 지식에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내공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내공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답변을 기꺼이 할 수 있게끔 공을 들여서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놓습니다. 반면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예 없죠. 왜냐하면 기계 입장에서는 그런 보상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GPT가 답변을 잘 만들어내는데 자원이 투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이런 생성형 AI, 뭐 한국판 챗GPT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과 지금 기존의 챗GPT가 어떤 면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이,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게 될까요? 기술이나 수준의 차이는 저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든가 아니면 네.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알고리즘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하드웨어도 무언가 새로운 하드웨어가 새로 빨리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결국 네. 클로바X도 그 하이퍼클로바도 네. 챗GPT랑 봤을 때 뭐 성능이 그렇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날 것이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해질 겁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을 쓰는 거랑 네이버 검색 엔진을 쓸 때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근데 네이버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쓰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형태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네이버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구글은 잘 모르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두 회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대중의 그 커버리지가 이제 달라서 뭐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걸 텐데 아무래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무언가 이렇게 특화되기 쉽지 않고 굉장히 네. 일반적인 형태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하는 거죠. 빨리 정보가 나와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이제 주변에 빨리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UI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 많이 뜨잖아요. 그쵸. 구글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그 이제 전략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네이버가 이제 뭐 지식인 데이터도 있고 뭐 카페 데이터도 있고 뭐 블로그 데이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챗GPT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이버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챗GPT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그 자료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이버의 서버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뭐 그 자체가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발전의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그냥 폐쇄적으로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예전에는 통하는 전략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어로 된 데이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뭐 굳이 몇 개 없었던 거죠.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이제 영어 데이터였을 거고, 그죠? 근데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 그러니까 20년은 인터넷이 막 넓게 이제 보급됐던 시점, 이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때에 비해서는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한국어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챗GPT라고 해서 한국어 데이터를 얻는 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번역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을 한 상황이라서 네. 꼭 이게 한국어로 무언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질문이 있으면 네. 영어로 바꾸고 난 다음에 영어로 답변해서 그걸 다시 한국어로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물론 그렇게 번역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좀 네. 이상하게 틀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메이저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면 한국어라는 거 그 자체에서는 네. 우위를 점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기는 이제 점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에서 설령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막더라도 뭐 오픈 AI가 뭐 오히려 카카오랑 또 교섭을 해서 그렇게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챗GPT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챗GPT가 뭐 AI의 약간 상징같이 돼버렸는데 뭐 그렇게 다른 거고 뭐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네. 그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놀라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알파고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네. 알파고를 보면서 AI 전공하시던 분들은 네. 저걸 왜 사람들이 보면서 놀랄까?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서 아마 그런 거겠죠. 네. 네. 저희는 기술이 뭔가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면은 그걸 보면서 놀랍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한테 대중들의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네. 보면서 그때 이제 대중들이 놀랐던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한 5년 10년 다 돼가지고 네.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챗GPT가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거는 이 챗GPT가 답변을 내놓는 수준이 이게 진위 여부를 일단 떠나서 네.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얘가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거는 둘째치고 네네. 그 말이 뭐 맞건 틀리건 이런 거는 둘째치고 네. 이 기계가 기계인 걸 뻔히 아는데 내놓는 답변의 수준이 일반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말을 잘 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해? 예. 진짜로 지능이 구현된 건가? 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짐작하기로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챗GPT가 처음에 막 뉴스에 막 보도되고 이럴 때 딱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한 가지는 네. 기뻤고요. 네. 두 번째는 불안했습니다. 네. 왜요? 이제 기뻤던 부분은 그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분야였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참 인공지능 공부했던 2015년, 2017년, 2013년, 네. 2013년, 2015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네. 인공지능 공부하면 교수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정도로 네. 그 미래의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암울한 학문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챗GPT 나오면서 아니 웬걸 그 Q&A 시스템인데 저희는 Q&A 시스템을 부르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사용자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놓으니까 일단 오 드디어 빛을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첫 번째가. 네. 그래서 기쁘죠. 일단은. 네. 어쨌든 네. 제가 공부했던 분야가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쵸. 예,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하는 환경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불안했던 거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이 챗GPT가 만들어내는 텍스트가 워낙에 그 전문가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잘 말하잖아요. 네. 훈련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가 자아를 가졌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챗GPT가 모든 거를 뭐 대체할 거라는 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잘못 사용
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바로 뒤따라오는 걱정이었죠. 제일 걱정이었던 거는 챗GPT에 대해서 네. 과도하게 기대받을까봐. 저희는 뭐 이제 인공지능 겨울이라고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 겨울을 한 두 번 맞은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세 번째 겨울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이 되지 않게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 신경도 많이 쓰이긴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챗GPT가 딱 등장함으로써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정부가 막 돈을 막 조성하고 펀드를 조성하고 해서 연구 환경을 막 만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관련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기회가 많이 발생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사실 그 중요도 자체가 뭐 변한 건 아니지만 관심도가 증폭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챗GPT가 가져올 미래는 대체 어떤 거예요? 챗GPT가 가져올 미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만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산업 전체적으로 네. 구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 산업 분야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제 산업의 형태에서는 사람 한 명이 담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사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굳이 산업이 아니더라도 예술 분야에서도 내가 무언가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뭔가 표현을 하는 방법, 기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한 사람이 다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뭐 보통 이제 챗GPT를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보여주는 출력물들의 기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원래 이 사람이 맡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교,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챗GPT가 그냥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요런 그림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받은 이제 전문가가 요런 그림을 그냥 그 클라이언트의 그 요구에 따라서 그냥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조합들은 좀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 문제로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잖아요. 네, 그쵸. 그게 이제 인구 전체가 이제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GDP 줄어드는 것도 별로잖아요. 네. GDP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없는 그 빈칸들을 뭔가 이제 다른 게 채워야 되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채울 거란 말이죠. 아. 네. 아니면은 뭐 다른 해외에서 새로운 이제 그,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 유입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산업 전반이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그 모양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굉장히 큰 오피스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뽑고 싶어도 이제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타트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수많은 역할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막 열 가지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AI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빈 부분들을 메꾸는 메꿔져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 그 뭐 산업까지 갈 것도 없이 그 한번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이제 뭐 학생들이 숙제를 챗GPT로 해야 된다. 아니 진짜 AI를 잘 아시고 맞습니다. 또 AI 학과를 하시는 입장에서 네네네. 그럼 뭐 챗GPT로 진짜 리포트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요? 그게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중앙대학교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네. 다른 이제 그 이제 그 다른 곳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꽤 많더라고요.
아, 그럼 체감적으로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아, 네. 의외로 네. 저희 같은 이제 인공지능 공부한 사람들은 챗GPT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 문장 보면 대충 압니다. 아, 눈치가 채신다는 네, 말씀이죠.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어휘가 네.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인가?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네. 이렇게 문예 창작가 같이 네. 글을 잘 쓰는,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는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과면 네. 제가 이렇게 될 수 없을 텐데,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공학이거든요. 그쵸. 공학을 하고 이제 수학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문 실력이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친구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가져온 문장을 봤는데 네. 아 이게 잘 안 쓰는 단어를 쭉 이어서 20단어 이상 썼는데 그 문장에 오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바로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근데 그 답이 어쨌거나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그건? 일단은 네.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교수님들마다 전략이 네. 좀 다르게 납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운영을 할 때 챗GPT를 네. 써도 된다, 쓰면 안 된다, 써도 되면은 어느 단계까지 허용이 된다. 예, 이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네. 그거를 강의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완전 오픈입니다. 다 써라 그냥. 네, 다 써라. 무조건 다 써라. 네.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감점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네. 챗GPT가 네. 이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기는 한데 원래 챗GPT가 정보 검색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밖에 안 쓰죠. 주로 쓰죠. 그렇게. 네, 네. 네, 주로 이제 그렇게 네. 그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틀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안 보고 써져 네. 있는 그 이제 문장의 형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못 찾는데 네. 제 전공 분야인데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면 알죠. 근데 네. 그래 이제 모른 척 합니다. 그 학생이 되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네. 성적 나올 때 촥 예, 다 끄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수학 문제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챗GPT가 이런 전문 용어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를 쓰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서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 뭐 문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전공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챗GPT가 이제 실수하거나 딴소리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럼 그냥 뭐 챗GPT를 잘 활용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뭐 진짜 순수하게 그 이전 학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건가요? 훨씬 더 수준이 높다. 네. 결과물의 그 수준이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네네. 그 리포트라는 결과물을 봤을 때는 확실히 뭐 한두 단계 수준이 높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이 수준이라는 게 네. 알맹이의 수준이 높은가는 아니고요. 네. 겉으로 보이는 네. 형태가 구조나 이런 것들 다는 건데 구조나 네. 문장의 형태라든가 네. 아니면 오탈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네. 굉장히 예뻐 보이죠. 문서가 예뻐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내용 읽어보면 네. 바로 티가 납니다. 그 작가님 교수님 제가 책 읽어보면서 이제 좀 처음 들었던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챗GPT가 뉴스 회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어떤 네. 측면에서 그런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거대 언어 모형을 만들거나 이럴 때 네. 이게 품질이 좋은 거대 언어 모형을 얻으려면은 네.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양질의 데이터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문장으로 된 이런 데이터일 거잖아요. 그 데이터에 구조도 잘 잡혀 있고 제목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오탈자도 없고 네. 양식에 맞춰가지고 잘 쓰여지는 이런 데이터를 네. 입력을 해야 얘도 똑바로 학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이상하면 학생도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거에 부합하는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 데이터 자체가 네. 이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저작권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네. 뉴스 데이터를 그냥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언어 모형을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가 네. 그 공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의견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이제 저작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네. 그 데이터 자체가 네. 수익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은 뭐 오픈 AI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언론사를 뭐 인수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방대해요, 이미. 그래서 꼭 뉴스 데이터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스 회사 자체에서 네. 자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저작 이제 뉴스 회사가 있는데 A라는 뉴스 회사가 있고 B라는 뉴스 회사가 네.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 확립이 되고 서로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이제 돈을 내고 구입을 해야 무언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네. B 회사에서 A 회사의 데이터를 과연 살까요? 안 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뉴스 회사인데 네. 왜 사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각자 회사마다 뭐 언어 모형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점점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소비하는 형태가 네. 대중들의 정보를 소비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변화를 좀 이끌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런 그 뉴스 회사에게 챗GPT의 등장이 그 기자라는 직업의 뭔가 뭐 종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도 좀 뭐 연관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자들이 더 가치 있어지고 더 필요해지고 이렇게 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네. 너무 이제 긍정적인 생각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전통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발로 뛰어서 그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 기사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형태였고 그게 이제 주 업무였었죠. 근데 이게 제가 기자님 몇 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뉴스 데이터라는 게 네. 사실은 3일만 지나도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열람되는 횟수도 굉장히 줄어든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무언가 수익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거를 뭐랄 그럴까요? 판매처가 한 군데 더 생겼다고 할까요? 그 옛날 데이터들이 그대로 있을 게 아니라 그걸 판매할 수 있죠. 처리하는 기관, 회사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자, 근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이제 뭐 GPT나 거대 언어 모형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학습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먹이, 네. 먹이를 기자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새로운 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까지나 이제 변화를 희망하시는 이제 기자님들께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네. 뭐 뉴스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뭐 따라갈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충분히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챗GPT의 등장이 좀 의료 분야에서도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 이 챗GPT의 특성상 챗GPT는 언어 기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텍스트를 출력하는 예, 이런 문장을 입력해서 문장을 출력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간호사분들도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것도 네. 뭐 다른 얘기니까 네.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CT 이미지, MRI 이미지 이런 거를 보고 여기에서 뭔가 이게 이제 뭐 여기에 지금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텍스트만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그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의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근데 그 의학 지식을 찾고자 하는 네. 대중들한테는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네. 아이들 키우면은 아이가 갑자기 막 갑자기 열이 나고 여기 배가 옆구리가 막 아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이가 왜 아프지? 물론 병원을 바로 가야 되겠지만 네. 네, 우리 아이가 왜 아프지? 이렇게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제 약을 주는 것 말고 그거 말고도 뭔가 따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없을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키워드 시스템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픈 병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물론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제 아산병원 같이 이제 큰 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네이버에다가 그 의료 지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들 쓰고 있으시다는 것도 알지만 그거에 대한 접근성은 그 의학 자체가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접근성 자체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단 말이죠. 근데 챗GPT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세상 어디엔가는 우리 아이가 아팠던 거랑 똑같은 증상을 호소했던 부모님이 있었을 거고 그분이 인터넷에 글을 남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거랑 관련이 있을 법한 이제 무언가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얻고 난 다음에 찾는 거는 네.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키워드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챗GPT가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의학 정보에 접근해야 되는 대중들의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챗GPT 시대에도 의사들의 그런 지위는 공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공고하다. 네. 약간 벗어나는 얘기일 수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공연구소 네. 연구소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 분들을 만나 뵐 기회가 참 많아요. 네. 뭐 다른 분들도 훨씬 많으시겠지만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만나 뵈면은 네. 말씀하시는 게 요즘 호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의료 현장에 전문의가 안 온다. 왜요? 의료인이 모자라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또 백그라운드적인 이슈가 있겠죠. 뭐 수가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네. 그 이제 그 뭐 내과 외과 할 때 그 과 중에서도 좀 힘든 과가 있죠. 그게 뭐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질병 자체가 뭔가 예후가 안 좋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치료를 해도 살리기 힘들 경우가 많고 그럼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아니겠지만 예. 이제 의사로서 이제 하실 때는 딱 이렇게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시겠지만 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젠가는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과연 의사가 공고한가?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공고하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개방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챗GPT 얘기는 아니고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그 기술 그 자체를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네. 의료 현장에 그 지금 의료 전문의가 좀 부족하고 우리 후속 세대를 맡길 사람이 없어지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좀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은 도제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면 그러니까 네, 수술을 하시면서 옆에서 이제 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남아있지를 않으시다 보니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계에다가 그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음파 기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뭔가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이제 수술 사례라든가 이게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도 네. 그거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좀 빨리 키울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걸로 좀 기술이 만들어질 수는 없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약간 이제 바깥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마 다양한 분들 만난다고 하시니까 챗GPT 등장으로 뭐 사라질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네. 기회가 많이 생기는 직업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네. 기회가 많이 생기는 직업 네. 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고요. 왜냐면 이 챗GPT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달라질 거는 우리가 컨텐츠 생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다른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네. 이걸 대략적이나마 챗GPT가 이제 알려주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네. 이 형태가 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각광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제 제일 흔해지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되는 직업은 정말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대체될 거야. 그렇죠. 뭐 아니면 의사가 대체될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직종 하나를 두고 얘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이거를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 대체되는 거는 네. 실제 대체되는 거는 어떤 게 대체되냐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종이 제일 먼저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확 올라오기 전에도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논의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집에서 계속 있다가 바깥에 딱 나와보니까 많은 게 바뀌었죠. 네. 우리도 보면은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바뀐 거는 서빙 하시는 분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서빙 하시는 분을 진짜 없어졌을까요? 그 아니면 그 서빙 하시는 분을 그 식당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내가 바꾸고 싶어서 뭐 바꾸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바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람을 대체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대체하셨을까요? 그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 실제로는 어떻냐면 네.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냐면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서빙을 구하려고 해도 서빙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심했겠죠. 더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그 왜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겠어요. 그게 뭐 이렇게 페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 홀 서빙이라는 것 자체를 선호하시는 분이 잘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을 모집을해도 없게 되고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대체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법관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을 대체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간 사회가 변화하는 게 사실 기술만 가지고 바뀐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무언가를 촉진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네. 여전히 판사는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변호사나 변리사는 여전히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체는 되겠죠. 네. 그 안에서 있는 뭐 속기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인공지능이랑 영향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그 또한 이제 그 사서분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쓰시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피하는 직종 또는 네. 어떤 직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기 싫어하는 부분 거기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부터 일단은 이제 자연스럽게 뭐 몰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기술이 이제 챗GPT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챗GPT가 저는 이제 가장 큰 놀라움을 준 건 이건 것 같아요. 야, 창작, 예술 이런 영역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챗GPT가 갑자기 뭐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 예술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술계에는 이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의 대본이나 연출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챗GPT만 쓸 게 아니라 그 챗GPT는 텍스트 생성이잖아요. 네. 네. 이미지 생성하는 그 다른 인공지능이랑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를 찍게 되면은 그 영화에서 그 배우분들 있잖아요. 네. 그 배우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한 그림 같은 걸 스케치 같은 걸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이거를 지금은 일일이 다 그려요. 설명 듣고 일일이 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네. 그 스케치를 그 기계가 만들어내게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런 걸 이제 가만 보면은 감독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영향 안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은 참 다들 하고 싶은 사람이 많죠. 네. 근데 그 밑에서 무언가 이렇게 스케치를 한다든가 네. 뭔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그죠? 그리고 뭐 물론 페이가 뭐 적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하시는 일에 비해서 고생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챗GPT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챗GPT뿐만 아니라 생성형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스며들어서 네.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우리가 창작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영감을 받아야 되고 어디인가 네. 그죠? 영감 뭐 본인 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딴 걸 보는 영감이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영감을 내가 이제 그 표시할 수 있는 표현하기 위한 재료들 무슨 재료를 쓸 것인가 네. 마지막이 표현력이죠. 뭐 그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림에서 이렇게 스케치 이제 잘 한다든가 기교죠 기교 결국은 네, 기교인데 이 중에서 챗GPT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이 기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언가 다 정해졌을 때 기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거는 챗GPT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창작자, 예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 삼박자가 고루 잘 된 사람들을 훌륭한 예술가다 이렇게 봤어요. 네.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표현력이 부족하면은 별로 좋은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기교 파트를 이제 GPT 같은 생성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림 그리는 기술만 좋으면 네. 이거는 이제 별로 뭐라 그럴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영감이라든가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가의 장벽이 네. 예술가라는 거의 장벽이 좀 낮아지고 대중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이제 마스터피스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작품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네. 그죠? 정말 한 10년 동안 조각해서 무슨 다빈치상이 나오고 네. 네. 막 15년 동안 아니 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그림 하나 한 점에 이제 붙잡고 그려서 네. 명작이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GPT 시대에선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재료가 대충 이렇게 되면 그걸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봐요. 네. 마음에 안 들죠? 네. 지우고 다시 만들어요. 딴 거죠. 딴 거죠. 네. 딴 거죠. 이렇게 네. 해서 한 100만 장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술 행위라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그 변화가 많이 있지 않을까 또는 변화는 없어도 왜냐하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것들도 또한 역사를 이제 꾸며왔던 어떤 다 이제 뭐 기교들이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형태의 그 예술 활동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술에 대한 어떻게 생각의 패러다임이 영감 쪽으로 훨씬 더 무게가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 생각을 들긴 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뭐 챗GPT가 이제 어쨌건 툴이잖아요. 툴 우리가 이용한 툴인 건데 이 챗GPT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사람들을 뭐 가르고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빈부의 격차를 결정하고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챗GPT를 가지고 뭐가 우리 사회의 큰 충격보다는 뭐 내가 챗GPT를 빨리 배워서 이것을 내가 뭐 속해 있는 그 산업 분야나 종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앞으로 좀 이 사회를 리더하거나 내 삶 뭔가 또 부의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네. 당장 제가 이건 겪었던 일인데요. 네. 군대에서 얘긴데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부대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있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있었던 부대는 그 어떤 이제 새로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 네. 그 군인들을 어디서 훈련받을 것인가 이렇게 분류하는 부대였었습니다. 네. 약간 좀 특수한 목적의 부대였다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대였었는데 제가 운이 좀 없었는지 제가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후임이 계속 안 왔어요. 네. 원래 6명 정원이었는데 네. 3명이 될 때까지 이게 충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머지 한 명이 CP병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명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2명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네.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밤을 새야 되니까 매주 이렇게 그 군인들은 들어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렇게 명령서 출력하고 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전부 다
예전에는 좀 손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어요. 와. 안 되니까.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저도 네. 이제 잠도 자고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쵸. 그걸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업무가 돌아갑니다. 밤새지 네.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사람에서 6명 목을 했던 거죠. 그쵸. 예, 그때도 이제 출력된 거 이렇게 다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여전히 손으로 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전산화하고 나니까. 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6명에서 했어야 되는 걸 2명에서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네.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걸 돈을 받고 했다고 치면은. 네. 제가 남들 버는 거에 3배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죠? 한 2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죠. 예. 예. 한 사람 여러 명 몫을 하니까. 네. 예. 그런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드물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두 사람, 세 사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네. 이 사람한테 세 사람 해야 되는 거를 두 배만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형태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속화시킬 것 같아요. 이 AI를 잘 쓰면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사실 챗GPT가 나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좀 많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럼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쳐지게 되는 건가요? 뭐 국가 경쟁력 뭐 나올 때도 뭐 유럽이나 어떤 국가들은 뭐 어렸을 때 코딩을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코딩이 없고 이러면 이제 이게 뭐 10년 뒤 20년 뒤 이제 뭐 이런 시대가 오면 이제 격차가 너무 커져서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뭐 네네. 뭐 프로그래밍 배우는 게 더 이상 이제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 지금 이제 코딩을 배우는 학생과 코딩 배우지 않은 학생의 격차 점점 커질 거고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말씀해주세요. 챗GPT로 국한을 하면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으로 조금 넓히면 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 사회 전체에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비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20년, 30년만 지나도 네.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이 없으면 네.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보다 이제 더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 분들께서 네. 키오스크나 이런 거 쓰실 때 불편해 하시잖아요. 네. 왜냐면 그 당신들께서 이제 살아오셨던 그 형태가 그거랑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게 기술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살아왔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든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능화 사회에서는 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게 뭐 가치 판단을 한다든가 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이정표를 결정한다든가 할 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필수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꼭 챗GPT여야 되느냐?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챗GPT가 네.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상하게 막 내가 네. 네, 엇나와가지고 막 숭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일들은 없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맥락에서 조금 더 논의를 끌고 가서 정말 그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네. 전 국민에게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필수적인가요? 그럼 그게? 의무교육에서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이 정보 교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보 교과목인데 네. 이게 제가 공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의무교육 받았을 때요. 네. 그때만 해도 정보 교과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의무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중간에 이게 없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선택으로 남아 있는데 17시간인가 밖에 안 돼 있다더라고요.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거를 막 3살, 4살, 5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이게 올해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이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본인 스스로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얘긴 것 같기는 한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막 컴퓨터랑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거 맞아?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구현했는데 너 왜 이렇게 나오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적에 프로그래밍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게 저는 이제 컴퓨터랑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앞에 컴퓨터가 있다 뿐이지 네. 제가 벽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사회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렸을 적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네.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는 어렸을 적에는 프로그래밍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눈을 좀 튀어주겠다. 우리 애들 이제 노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챗GPT가 이제 엄청난 기능 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장밋빛으로 성장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뭐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리스크 요인은 네. 이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운영이 비싸다 하는 점인데 이 운영비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가 기존에 있던 검색 엔진 시스템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전기세가 많이 든다. 전기세가 많이 든다? 그럼 네.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네.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럼 무언가 이제 자원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기는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전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네. 나무를 가지고 와서 태우든지 네. 아니면 뭐 수력 발전을 돌리든지 수력 발전을 해도 이렇게 증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최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ESG라든가 네.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대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챗GPT가 우리나라 IT 기업들을 이제 집어삼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이게? 집어삼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기보다 이미 이제 네이버에서도 네. 그 클로바엑스가 이제 나왔으니까 패스트 팔로워죠. 그래서 네. 이미 이제 따라가면서 비슷한 네. 서비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네. 뭐 챗GPT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 IT 기업들이 뭐 도태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네이버에서 기존의 검색 엔진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그 이제 거대 언어 모형 기반 서비스도 그냥 같이 제공하는 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럼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위협이 될 것 같진 않다. 뭐 네. 이렇게 들리는데 맞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적응력 엄청 좋잖아요. 네. 그렇게 쉽게 도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챗GPT로 해서 좀 크게 성장하거나 수혜를 입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제일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이미 수혜를 본 기업들도 몇 군데 나왔기 때문에 네. 옛날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인공지능 붐이 있고 챗GPT 같은 거대 모형들이 이렇게 붐을 얻으면서 네.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들이 네. 당연하지만 이거 언어 모형도 IT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기업들,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아마존 같은 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무엇으로 이제 수혜를 받느냐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 모형을 돌리려면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기를 왜 많이 먹겠어요? 네. 뭔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산하는 능력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죠. 네. 네. 그거를 팝니다. 팔아서 뭔가 이렇게 계산을 돌려야 된다거나 학습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럴 때 네. 거기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 자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수익을 많이 받다는 얘기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어 모형을 잘 돌리려면 네. 실행을 잘 하려면 이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뭐 GPU, 네. 그래픽 카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거대 언어 모형들을 학습시킬 때 이제 이게 그래픽 카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카드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삼성 이런 데가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이 거대 언어 모형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려면은 그냥 네. 일반적인 그냥 그 학교나 가정집에서는 이걸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아예 필요해요. 네. 아니면 계산 센터가 아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열이 엄청 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열을 어떻게든 식혀야지만 이거를 계속 실행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계 설비 쿨링하는 곳들, 네, 그런 곳들이 조금 빛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이거를 먼 곳까지 원격지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네. 송전을 네. 이렇게 시키는데 이게 네. 아시겠지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요. 그 이제 연료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문제는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생산하는 곳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전기세를 엄청 아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기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데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소형 원자로 같은 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원자로 잘 하는 회사가 또 두산중공업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오늘 저 성장일기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가웠고요. 오늘 또 이제 넓게 또 질문해 주셔서 제가 또 알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학과가 이제 창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 이제 아직 AI 학과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저희 AI 학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중앙대학교 AI 학과가 국내에서는 그 AI 학과 중에서는 굉장히 일찍 그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그 작가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말씀 주셨을 때 그 인공지능이 되면서 이제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학과에 지금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AI 대학원 지원 사업에도 이제 선정이 돼서 학부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에도 많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학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재능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진학을 해서 저희 학과에 진학을 해서 재밌는 연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챗GPT 이미 온 미래의 저자 이재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